Korean. 우리 가족은 이런 맛이 나는 음식을 참 좋아해요.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즐겨 먹어요.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맛입니다. Welcome to K-Wave Korean. 승유. 안녕. 오, 케빈 쌤, 오늘은 막 손가락을 이렇게 막 하고 계시네요. 오늘 주제에 대한 아주 작은 힌트라고 볼 수 있죠? 오,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새끼손가락이 나을 것 같은데. 오. 저는 검지손가락이 나을 것 같아요. 삐리빠빠 빼리빠빠 한국의 K-POP 업무? 두 분의 접근성은 매우 좋았으나 전부 땡! 아. 아닙니다. What? 뭐지? 저는 선생님이 손가락 흔드시길래 안무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신조어랑 음식이 힌트라 뭘까요?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보세요. 신조어의 음식 맛. 음식 맛? 음식 맛. 뭐 달고 짜고 단짠. 단짠. 정답! 단짠. 나이스!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단짠. 할게. 단짠하고 담백담백한 거 뭐 없어? 그냥 먹어. 단 것을 먹으면 짠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것으로 줄인 신조어로도 사용되고 맛 자체가 달고 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말이죠? 네, 단짠단짠 알죠?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모두들 이미 단짠단짠을 이미 잘 알고 있군요. 단짠단짠하고 담백담백. 오늘의 주제인 단짠단짠. 우리 친구들은 달고 짠 음식들을 좋아하나요? 네, 당연하죠. 달고 짜고 반복하면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데요. 저는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 먹고 떡볶이 먹고 또 아이스크림 먹고 또 떡볶이 먹고 계속 먹을 수 있어요. 그럼 돈은 누가 계산해? 같이. 네, 같이 합니다. 터치페이가 터치페이. 맞죠. 그렇죠. 사실 저도 이제 은조처럼 반복해서 먹을 때도 있고 아예 맛 자체가 달고 짠 떡꼬치나 소떡. 그리고 불고기 같은 음식도 굉장히 좋아해요. 어허, 모두들 제대로 음식을 즐길 줄 아는군요. 좋습니다. 맛있는 음식들도 들었겠다. 우리 외국인 친구들의 질문 한 번 더 들어볼까요? 네, 좋아요. 그러면 외국인 친구들, 컴온! 식사와 간식으로 구성된 단짠 조합 알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코리안 웨이브 먹방 BJ 성원입니다. 자, 오늘 여러 후보들이 있었는데요. 그렇지만 오늘은 이 라볶이와 맛있게 생긴 라볶이와 오 마이 갓. 스위트. 호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떡은 달고 라볶이는 짜고 그렇다면 퓨전! 단짠. 와우. 맛있겠네. 네, 여러분 오늘은 진득하게 신조어 단짠단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다들 어떻게 느끼셨나요? 네, 단짠단짠이란 신조어라는 걸 알려주면서 또 이렇게 신조어를 잘 만든 나라라는 게 어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단짠단짠의 메뉴들을 언급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. 저도요. 한국의 다양한 메뉴들과 맛이 우리 외국인 친구분들께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와우. 두 분 다 제일 신나서 진심으로 말했는데 당연히 전해지겠죠. 우리의 단짠. 그럼 everybody see you next time. 저는 한강에서 단짠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해요. 저는 단짠 많이 먹어서 이제 맵고 짜고 달콤한 음식들을 많이 먹어요. 저는 이제 완전 한국인 입맛. 코리안!